감독님 아세요? 지효혁신?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지효혁신이 뭐예요? 아니 말하기 싫어요. 화나셨어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여기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오늘 왜 이러죠? 아니 이런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고 약간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분권실장 이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역혁신이란 말씀을 듣고 나서 여쭤봤어요 시민분들께. 근데 네. 지역혁신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지역혁신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런 기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재미를 제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아, 기대해보시죠. 아, 정말요? 예. 자, 그럼 개인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역혁신을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혁신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주도했던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바꿔나간다. 그러니까 오래된 어떤 그런 관습이라든지 생각 속에서 그대로 해왔던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혁신의 핵심입니다. 아, 근데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데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죄송하지만 우리 창성규 씨 댁이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 저는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네네. 하남시에 살고 계신 어떤 그 주변의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장성규 씨를 비롯해서 이웃 주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서로 토론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주고 정부에서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네.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 돈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네. 하려고 그러면 사실 예산이 없으면 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 의지가 없는 데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네. 돈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그걸... 바로 지역 주민들의 네. 어떤 스스로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청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마음을 열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이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천 1번가 뭘 하는 공간인지. 예전에 그 격쟁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격쟁이요? 예. 좀 생소하죠. 네, 어떤 뜻이죠? 그건 뭐냐면은 사실 징이나 꽹과리를 친다는 의미인데 왕이 행차를 하실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억울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격쟁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해결 방법을 내줬던 바로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이 장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방서가 있었다가 이제 소방서가 이전해서 빈 공간을 지금 보는 시민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리모델링을 해서 네. 제가 처음에 애초에 오프닝 때 말씀하셨잖아요. 재밌게 해주기로 약속하셔놓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노잼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죠? 제가 왜 또 자책을 하세요? 재주가 없어서. 아니 재밌게 하겠다고 왜 말씀하신 거예요? 좀 도와주시죠. 뭐 잘못.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금천 1번가가 좀 약간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행안부에서 아 이렇게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버려진 공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많이 있죠. 모든 자치단체가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4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어디? 부산 동네 지역이 있고요. 경기 시흥. 네네. 그리고 이제 강원 그 동해시 바닷가야. 동해시 그렇게 네 군데가 됐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들만 딱 선정을 하셨네요. 혹시 제 뜻이 반영이 된 겁니까? 아, 그럼요. 바로 시민. 뭘 그럼요? 시민의 뜻이 반영이 되는 건데. 제 얘기 들으셨어요? 아, 실장님. 좀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로 반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네 군데를 해서 보니까 해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 금년도에 그래서 25군데를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4군데였는데 올해 25군데로 확대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다면 재미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맞는 표정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요. 어떤 음식을 한번 좀 그래도 도와주시면 제가요. 예, 저는 뭐 표정이 별로 몇 개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일단 부산하면 제일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거기 가면 항상 즐겁잖아요. 네. 부산 동네 하면 이런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뭐 오늘만 사니까 상관없는데 모든 걸 딱 내려놓고 딱 했을 때 아 멋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딱 이렇게 내려놨을 때 나중에 장관까지 가셔야죠.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솔직하게 가자고요. 올라가셔야죠. 네. 최대한 대가리까지 찍어야죠. 지금 할까요? 좋습니다. 자, 가까운 데부터 가겠습니다. 자, 서울 금천! 금천!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경기도 시흥! 시흥! 자, 저희가 이제 또 약간 시장 하실까봐 또 서울시장의 목표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게 시장 갖고 장난친 겁니다. 예, 죄송하고. 제가 쌈 하나 싸드리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쌈 볼래요? 주로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죠. 사실 뭐 부끄럽지만 만성변비예요. 근데 변비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채소다 보니까 저 참고로 손 씻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아이고 마늘 네. 아주 적당하게 정말 드시네요. 큰일 하시는데 네, 몸에 좋은 거 많이 넉넉히 드셔야 또 저희가 또 듬직하게 믿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족발도 그렇고 쌈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처럼 지역 혁신이라고 하면 대충 느낌은 오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 혁신, 지역 혁신을 유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을 조성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지역 혁신 종류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지역 지역 혁신에 뭐가 있다고요? 혹시 열받으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많이 했어.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실패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실패 박람회를 네 차례 해봤거든요. 실패 박람회를 했어요? 예.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그 실패 박람회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셨던 건가요? 그렇죠. 남의 어떤 실패 사례를 통해서 네네. 자기가 한번 실패를 해본 거하고 동일한 교육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요. 예. 아, 그렇다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예. 이 지역 혁신만의, 이 정책만의 차별점, 이게 다르다. 지역 혁신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 예. 어떤 부분이 차별화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남이 내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작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공의 일원이 되는 그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저는 뭐 시민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약간 우리 행안부와 또 제가 하나 되는 느낌으로 손 한번 잡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네. 다른 분들한테 또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전파를.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지역 혁신에 대해서 10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배웠고 이 영상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